안녕하세요. 리액트 설치 및훅 사용법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된 우상민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배워볼 내용은 리액트의 기본 설치 방법 및 사용 방법과 리액트 훅에 대해 학습해 보는 것입니다. 사전 지식으로는 HTML,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기초가 필요하며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지식이 필요합니다. 리액트는 웹 프레임워크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의 하나로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해 사용됩니다. 리액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웹페이지를 만들 수 있지만, 리액트를 이용해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동적인 UI를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됩니다. 컴포넌트 기반 구조로서 UI를 여러 컴포넌트 단위로 쪼개서 사용하게 되므로 전체 코드를 파악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지며, 기능 단위 UI 단위로 캡슐화시켜 코드를 관리하기 때문에 재사용성이 높아집니다.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버추얼 돔을 만들기 때문에 효율성과 속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개발 환경 세팅으로는 첫 번째로 Node.js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때 Node.js는 확장성 있는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작성 언어로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하며 논블로킹 IO와 단일 스레드 이벤트 루프를 통한 높은 처리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VS 코드 설치가 필요합니다. VS 코드란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맥OS, 리눅스용으로 개발한 소스 코드 편집기입니다. 디버깅 지원과 Git 제어, 구문 강조 등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편집기의 테마와 단축키 설정 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npx create react app 이후에 자기가 만들고 싶은 프로젝트의 이름을 입력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먼저 리액트 기본 개념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함수형 컴포넌트입니다. 리액트는 컴포넌트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리액트는 컴포넌트가 중요합니다. 리액트의 모든 것은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함수형 컴포넌트는 props라고 하는 객체를 받아 해당 데이터를 React 엘리먼트에 마음대로 쓸수 있습니다. React는 사용자 정의 컴포넌트로 작성된 엘리먼트를 발견하면 JSX 어트리뷰트와 자식을 해당 컴포넌트의 단일 객체로 전달합니다. 이때 그 객체가 props입니다. 컴포넌트는 항상 대문자로 시작하며 기본적으로 함수라는 것 자체는 한 가지 기능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함수형 컴포넌트도 재사용성을 고려해 분리시키는 것이 좋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props는 읽기 전용이라는 것입니다. 함수형 컴포넌트나 클래스형 컴포넌트는 모두 컴포넌트 자체 props를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를 분명 데이터를 수정해야 하는 일이 생길 것인데 이것을 다음 클래스 컴포넌트의 state라는 속성을 통해 자유자재로 출력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리액트에서는 무언가 변동사항이 있는 데이터는 state로 따로 관리를 하며 props를 통해 받아온 데이터를 컴포넌트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컴포넌트의 state와 생명 주기는 클래스 컴포넌트는 react.component를 상속하도록 extend 키워드를 통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클래스 컴포넌트에서 render 메서드를 정의하면 리액트는 state의 변화가 생길 때마다 render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클래스 컴포넌트는 항상 props로 기본 컨스트럭터를 호출해야 하며 스테이트는 직접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에는 set state 메서드를 사용해서 수정을 해야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액트에서 이벤트 처리하기입니다. 리액트 엘리먼트에서 이벤트를 처리하는 방식은 dom 엘리먼트에서 이벤트를 처리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문법 차이가 있는데 리액트의 이벤트는 소문자 대신 캐멀 케이스를 사용합니다. 또한 JSX를 사용하여 문자열이 아닌 함수로 이벤트 핸들러를 전달합니다. 다음으로 리액트에선 기본 동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prevent default를 명시적으로 호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disbinding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리액트에서 데이터의 흐름과 state 끌어올리기입니다. 리액트에서 데이터의 흐름은 단방향입니다. 즉, high 컴포넌트에서 받은 props는 몇 번째 부모에서 내려온 것인지 인지하지 못합니다. 스테이트 끌어올리기란 하이 컴포넌트에서의 어떤 이벤트나 무언가의 동작으로 스테이트를 변화시키려 하는 경우입니다. 하위 컴포넌트의 props를 통해 부모에서 작성된 함수를 전달하고
해당 함수를 해당 하위 컴포넌트에서 실행시켜 스테이트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간단한 앱의 경우 하향식으로 앱을 만들 수도 있지만 대규모 앱은 규모가 커서 작은 단위 컴포넌트부터 만들고 점점 더 규모를 키우는 상향식으로 앱을 만듭니다. 다음으로 조건부 렌더링이 있습니다. 기존의 if-else 구문 사망 조건부 연산자 등을 통해 조건에 따라 원하는 컴포넌트나 엘리먼트를 렌더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스트와 키입니다. 키는 리액트가 어떤 항목을 변경, 추가 또는 삭제할지 식별하는 것을 돕습니다. 키는 엘리먼트의 안정적인 고유성을 부여하기 위해 배열 내부의 엘리먼트에 지정해야 합니다. 키를 선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리스트의 다른 항목들 사이에서 해당 항목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문자열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데이터의 아이디를 키로 사용합니다. 렌더링한 항목에 대한 안정적인 아이디가 없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항목의 인덱스를 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목의 순서가 바뀔 수 있는 키의 인덱스를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 성능이 저하되거나 컴포넌트의 스테이트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JSX란 리액트 라이브러리에서만 사용되는 커스텀한 문법입니다. 간단하게는 자바스크립트 문법, HTML 문법의 조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모든 JSX 문법 내에서 모든 자바스크립트 문법은 중괄호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액트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를 잘 다루기 위해선 우선 그 언어만의 문법과 친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리액트를 잘 사용하려면 우선은 JSX 문법에 익숙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엘리먼트란 리액트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할수 있으며, 즉 여러 엘리먼트가 모여 하나의 컴포넌트를 구성합니다. 또한 리액트 엘리먼트는 불변 객체로서 한번 엘리먼트를 생성하고 나면 이후에는 엘리먼트의 자식이나 속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엘리먼트를 DOM 노드에 렌더링하려면 리액트 DOM. 렌더 메서드를 통해 할수 있습니다. 훅이란 훅은 리액트 버전 16.8부터 리액트 요소로 새로 추가가 되었으며, 훅을 이용하여 기존 클래스 바탕에 코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상태값과 여러 리액트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앱을 리액트 훅을 사용하여 만든다면 클래스 컴포넌트, 렌더 등을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훅이 나오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컴포넌트 사이에서 상태 로직을 재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리액트는 컴포넌트 간에 가능한 로직을 붙이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전부터 리액트를 사용해 왔다면 렌더 프롭스나 도착 컴포넌트와 같은 패턴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익숙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패턴의 사용은 컴포넌트의 재구성을 강요하며 코드의 추적을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훅을 사용하면 컴포넌트로부터 상태 관련 로직을 추상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독립적인 테스트와 재사용이 가능하며 혹은 계층의 변화 없이 상태 관련 로직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은 많은 컴포넌트 혹은 다른 커뮤니티 사이에서 훅을 공유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 복잡한 컴포넌트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시로 컴포넌트 did mount와 컴포넌트 did update는 컴포넌트 안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작업을 수행할 때 사용되어야 하지만, 같은 컴포넌트 did mount에서 이벤트 리스너를 설정하는 것은 같은 관계없는 로직이 포함되기도 하며, 컴포넌트 will unmount에서 클린업 로직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예시를 해결하기 위해 생명주기 메서드를 기반으로 쪼개는 것보다는 훅을 통해 서로 비슷한 것을 하는 작은 함수의 묶음으로 컴포넌트를 나누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클래스형 컴포넌트의 복잡성입니다. 리액트에서 클래스 사용을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의 디스 키워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디스 키워드는 대부분 다른 언어와는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큰 혼란을 주었으며, 코드의 사용성과 구성을 매우 어렵게 만들곤 했습니다. 처음으로 스테이트 훅입니다. 다음 그 버튼을 클릭하면 값이 증가하는 간단한 카운터 예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useState가 바로 훅입니다. 훅으로 출해 함수 컴포넌트 안에 스테이트를 추가했습니다. 이 스테이트는 컴포넌트가 다시 렌더링되어도 그대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유저 스테이트는 현재 스테이트 값과 이 값을 업데이트하는 함수를 쌍으로 제공함으로써 이 함수를 이벤트 핸들러나 다른 곳에서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클래스의 this.setState와 거의 유사하지만 이전 스테이트와 새로운 스테이트를 합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저 스테이트는 인자로 초기 스테이트 값을 하나 받습니다. 카운터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위 예시에서는 초기 값으로 0을 넣어줬습니다. this.state와는 달리 useState 혹은 state에 객체일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원한다면 그렇게 가능은 하지만 이 초기 값은 첫 번째 렌더링 될 때만 딱한번 사용됩니다. 그리고 다음 코드를 보면 하나의 컴포넌트 내에서 state 혹을 여러 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useState로 호출된 state 변수들을 다른 변수명으로 할당할 수 있게 해주며 이 변수명은 useState API와 관련이 없으며 리액트는 매번 렌더링할 때 useState가 사용된 순서대로 실행을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effect hook입니다. 리액트 컴포넌트 안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구독하고 DOM을 직접 조작하는 작업을 이전에도 종종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동작을 side effect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다른 컴포넌트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렌더링 과정에서는 구현할 수 없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effect hook 중 그중 use effect는 함수 컴포넌트 내에서 이런 side effect를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리액트 클래스에 컴포넌트 did mount, 컴포넌트 did update, 컴포넌트 will unmount와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지만 하나의 API로 통합된 것입니다. 그 다음 예시로서 코드를 보게 되면 리액트가 DOM을 업데이트한 뒤 문서의 타이틀을 바꾸는 컴포넌트입니다. useEffect를 사용하면 리액트는 DOM을 바꾼 뒤에 effect 함수를 실행할 것입니다. effect는 컴포넌트 안에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props와 state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리액트는 매 렌더링 이후에 이펙트를 실행합니다. 이펙트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면 해제하는 함수를 반환해주면 됩니다. 이는 선택적이며 예를 들어 이 컴포넌트는 친구의 접속 상태를 구독하는 이펙트를 사용했고 구독을 해제함으로써 해제를 해줍니다. 다음 예시에서 컴포넌트가 언마운트 될때 리액트는 chat API에서 구독을 해제할 것입니다. 또한 재렌더링이 일어나 이펙트를 재실행하기 전에도 마찬가지로 구독을 해제합니다. 또한 useState와 마찬가지로 컴포넌트 내에서 여러 개의 이펙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훅을 사용하면 구독을 추가하고 제거하는 로직과 같이 서로 관련 있는 코드들을 한 군데에 모아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 클래스 컴포넌트에서는 생명주기 메서드 각각의 쪽에서 넣어야만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훅 사용 규칙입니다. 첫 번째로는 최상위에서만 훅을 호출해야 합니다. 반복문, 조건문, 중첩된 함수 내에서 훅을 실행하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리액트 함수 컴포넌트 내에서만 훅을 호출해야 합니다. 일반 자바스크립트 함수에서는 훅을 호출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만의 훅 만들기입니다. 개발을 하다 보면 가끔 상태 관련 로직을 컴포넌트 간에 재사용하고 싶은 경우가 생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통적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higher order components와 render props가 바로 그것입니다. custom hook은 이들 둘과는 달리 컴포넌트 트리에 새 컴포넌트를 추가하지 않고도 이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친구의 접속 상태를 구독하기 위해서 useState와 useEffect hook을 사용한 friend status component 예시를 아래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이 로직을 useFriendStatus라는 커스텀 훅으로 뽑아냅니다. 이 훅은 FriendID라는 ID를 인자로 받아서 친구의 접속 상태를 반환해줍니다. 이제는 이것을 여러 컴포넌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시를 보게 되면 각 컴포넌트의 스테이트는 완전히 독립적입니다. 훅은 스테이트 그 자체가 아니라 상태 관련 로직을 재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각각의 훅 호출은 완전히 독립된 스테이트를 가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한 컴포넌트 안에서 같은 커스텀 훅을 두번쓸 수도 있습니다. 커스텀 훅은 기능이라기보다는 컨벤션에 가깝습니다. 이름이 유주로 시작하고 안에서 다른 훅을 호출한다면 그 함수를 커스텀 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use something이라는 네이밍 컨벤션은 린터 플러그인이 훅을 인식하고 버그를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